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어닝 시즌의 출발점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먼저 알파벳의 주당 순이익은 $1.21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1.28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는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이 둔화되면서 구글의 광고 매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호조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알파벳은 2%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2.23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 $2.29를 하회를 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달러의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서도 이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까지도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알파벳과 달리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카콜라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70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액도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역시나 원재료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올려서 원가 부담을 상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에서 1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코카콜라의 주가는 5%가량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체 GM의 실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1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공급난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GM이 2분기 말까지 반도체 부족으로 조립을 끝내지 못한 자동차 재고가 9만 5천 대라고 하고요. 또한 이 GM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8,700만 달러의 손실을 낸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재고 차량이 모두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GM은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LG화학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양극화할 물질을 향후 8년간 95만 톤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는 전기차 500만 대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LG화학과 협력 관계와 관련해서도 또 오늘 시장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주가 21% 폭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 25종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내부자 거래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악재들 속에서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올 들어서만 주가가 70% 넘게 폭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슈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